안녕하세요, 라라코입니다. 오랜만에 배달을 하고 왔어요. 수족관은 배달도 합니다. 그런데 그 배달하는 과정이 단순하지만은 않아요. 원하는 종류, 수조의 개수, 축양장의 높이, 여과기 종류, 선택해야 하는 것들이 많고 이 조합들은 수십가지가 가능해요. 그런데 어떤 경우든 괜찮습니다. 그 많은 조합 중에 하시려고 하는 것에 가장 부합하는 구성을 만들고 생산해서 만족하게 하는 것이 저희 일이니까요. 이번 작업은 특정한 새우를 집에서 브리딩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셨어요. 축양장을 어떻게 구성할지는 간단한 모델링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축양장의 색상이나 소재, 접합 방법 등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모두 해소해드리고 작업을 시작합니다. 렌더링을 통한 완벽한 모델링은 아니지만 좀 더 복잡한 모델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간의 일부를 구성하거나 공간 전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리모델링은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그렇다고 모두 계약으로 이어지는 건 당연히 아니에요. 그래도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보여드리면 원하시는 공간에 대한 감각을 갖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이번엔 브로화를 통해서 여러 개의 여과기를 사용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원터치 피팅을 사용한 깔끔한 타입의 싱글라인을 축양장 후면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설치가 완료되고 사진을 통해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날짜를 협의하고 배송을 시작합니다. 배송 전에 대부분의 작업이 완료되었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간단하게 수평을 잡고 수조를 설치하고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는 정도의 일이기 때문에 2-3시간 정도 소요가 됐어요. 이번 작업은 대부분 사전 작업이 가능한 것들이 많아서 현장에서의 소요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았지만 큰 작업이나 공간 작업은 2-3달 작업을 이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설치 작업이 끝났다고 해서 완료가 되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이후에 필요하신 것들이 더 많이 생깁니다. 천천히 자동 환수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적절한 제품을 추천하고 사용하는 방법들도 안내를 해드렸어요. 아마도 수조를 운영하시는데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언제든 상담을 해드려야 하고요. 비용의 크기와 관계없이 그게 당연히 해야 되는 저희 일이니까요. 최소한의 책임감 같은? 사실 이 정도의 작업은 직접 배송을 하거나 설치를 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사진 작업으로 완성을 하고 날짜를 정해서 퀵서비스나 화물로 배송을 하고 자가 설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엔 손님께서 라라아쿠아가 오프라인 매장을 현재는 운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신 상태에서 서울에서 포천까지 찾아오신 경우라 죄송하기도 하고 마음이 편치 않아서 직접 배송과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물론 비용이 지불되면 당연히 해드리긴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세계적인 프랑스 작가와 7개월간의 협업을 통한 작품이 드디어 완료가 됐습니다. 곧 전시를 하게 될 텐데 그 과정도 재미없지만 보여드리고 싶네요. 재미와 관계없이 수족관이 세계적인 작가와 해외 수출 실적으로 인정되는 협업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뿌듯한 작업이었어요. 오늘은 수족관에서 원하시는 것들을 상담을 통해서 커스터마이징하고 설치되는 과정을 보여드렸는데요. 크기나 규모와 관계없이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세요. 저희 상담 담당자분이 10년 경력이기도 하고 친절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